이거 상품이야. 섬을 재발견할 수 있었고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된 외딴섬 옥도에서의 시간들. 많이 있지. 외국인 유학생들의 특별한 섬 나들이 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옥도에서의 마지막 날, 어둠이 가시자마자 둘근과 투이가 바다로 나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여기에서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다고 들은 어디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저 그물처럼 돼 가면 이제. 네, 우리 같이 가면 되는 거죠? 예, 예, 오르세요. 네. 옥도에서 태어나 옥도 바다를 삼토로 살아온 송옥기 이미신 부부를 따라 어장으로 나서는 길. 50년 넘게 바다 일을 해온 부부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나들이 겸 바다에 나가는데요. 오늘은 손주뻘 되는 청춘들이 함께하니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오, 좋아! 진짜 갯벌 옷이 따로 있구나. 네, 있어요. 생겼어요, 벌써. 작업복까지 단단히 챙겨 입었으니 이제 고기 잡으러 출발해 볼까요? 이쪽으로는 많이 있네. 아, 이렇게 잡히는 거구나. 이거 끌고 와. 잡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나무 기둥을 5m 간격으로 갯벌에 박고 울타리처럼 그물을 쳐놓으면 밀물에 딸려온 녀석들이 그물코에 꽂히는 방식. 거기가 물들 때 쏙 차고들어 탁 박아가지고 그물 한 번 이렇게 감옥으로 감옥으로 나가죠. 숭어하고 장대, 요즘 장대 많이 걸리고 간제비도 하나씩 걸리고 서대도 걸리고. 오늘은 시작이 좋습니다. 이쁜 아가씨도 보러 왔구만. 거기가 좀 더 잡혔어? 그럴게. 이것도 문어야? 이거 장대. 장대? 네. 여러 가지 나오는 거구나. 네, 여러 가지 나오네. 어메, 여기도 많이 있네. 어메, 여기도 있어. 저. 어머나, 저기 계속 있네. 시장 가서 그냥 사게 팔아요? 아, 우리는 안 팔아. 아, 그냥 먹어요? 아무리 많아도 팔진 않아. 그냥 먹으려고 잡은 거야. 오늘 점심에 우리 같이 식사하면 어때요? 네? 우리 집에서? 네. 그래? 콜! 맛있는 물고기 먹으려고 그러지? 네. 네. 맛있다. 진짜 똑똑하네요. 다양한 녀석들이 가득하니 거두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가씨 말. 짱짱짱. 수십 년 세월 갯벌에 드나들면서 한 번도 빈손으로 돌아온 적 없다는 송옥기 이미신 부부. 이 갯벌에서 물고기 잡아 자식 넷 다 키워냈다는데요. 이제는 잡는 재미, 팔아서 이문 남기는 재미보다 함께 나누는 재미가 더 좋다는 어르신들. 갯벌에서 함께 고생한 우리 청춘들을 위해 섬에서 나는 것들로 한상 푸짐하게 차려냈습니다. 먹어볼까? 네. 네. 잡아서 주인이야. 맛있게 먹으세요. 여러 건데 이거 한 잔씩 해볼라 해보고. 자, 제일 맛있는 거 어떤 제일 거예요? 제일 맛있는 거. 아, 진짜요? 민어. 예. 민어 풀이라고. 하나 찍어. 아이, 많이 그래야 돼. 야, 두 점. 와, 진짜 맛있어. 냉겨놓을 것도. 그야말로 입이 호강하는 시간. 일하고 나서 먹는 거라 그런지 어머니 손맛이 좋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밥맛이 더 좋습니다. 다 맛있어요. 이틀 전에 조금 밥 조금 먹었어요. 오늘 제일 많이 먹었어요.
제일 맛있어요. 쉽게 들어가서 물고기 많이 잡으니까 제일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고생만 많은데 와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와요. 네. 어머니의 음식이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네. 살림의 절반은 갯벌에 두고 절반은 들녘에 두고 산다는 옥도 사람들. 이 계절 마을 곳곳에선 지난 봄부터 애지중지 키워왔던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손길로 분주한대요. 일손 하나가 아쉽다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청춘들이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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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올라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예, 김장밭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너무 많이 심어놔가지고 네. 이제 요새 이걸 솎아다가 김치 담아 먹으려고. 조금 이렇게 솎아줘야 돼요. 그래야 네. 김장할 무렵에 이렇게 포기가 크게 되거든요. 네. 철제 많이 있어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솎는 작업이 한창인 주민들. 젊은이 4시 일을 거들어 주니 어느 세월에 끝날까 했던 일도 금방 마무리됩니다. 꾸준 일마다 하지 않은 청춘들이 주민들은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나눠 먹으려고 지금 하러 왔거든요. 근데 혼자 해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어머님 지금 우리도 도와줄 거 없어요? 많이 있지. 네. 지금 땅콩 밭에도 가야 되고 고구마 밭에도 가야 되고 아가씨도 오늘 수고 좀 해줘요. 아 그래요? 네. 네. 고구마 땅콩밭요? 네. 고구마 땅콩밭 가야 돼요. 이거 어디다 넣을 거예요 어머님? 섬에서 늘 받기만 한 것 같아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청춘들. 고구마 내쪽 봐. 땅콩 이렇게.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두 명이 네. 많더라고. 네. 네. 아가씨들. 고구마 밭에 당첨된 둘군과 진회이. 옥도에선 색깔도 하얗고 모양도 감자 같은 특별한 고구마를 길러내는데요. 이래 봬도 땅에서 나는 과일이라 불릴 만큼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진짜 커. 와, 이거 상품이야. 이거의 제일 상품. 이 정도가 상품이야. 근데 감자가 감자가 그러고 육지 고구마는 하얗고 막 그렇잖아. 네네, 맞아요. 근데 여기 하이도 여 옥도 고구마만 이렇게 네. 색깔이 허해 갖고 육지 거다고 틀려. 오직 섬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고구마라고 하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앉아 가지고 그냥 네. 이렇게 잡고 네. 이 한 포기서 뽑아 봐. 아, 네, 잘했네. 아, 떨렸다. 그 사이 한셔와 투이는 어머니의 주의에 따라 땅콩 수확이 한창인데요. 네. 이거 따요, 이렇게. 따대. 가서 벌레면 따지 말아요. 네네네네, 좋은 것만. 호기심 많은 한셔, 또 궁금증이 발동합니다. 언니, 네? 땅콩 네. 따서 어떻게 먹어요? 이거요? 한 며칠 말려가지고. 네네네. 볶아서 네. 깨볶듯이 볶아요. 그래가지고 요리할 때도 넣고 요리할 때도 넣고 또 놈이랑 가져와서 또 먹고 섬에서도 이렇게 농사를 많이 하네요. 예, 아주 많이 줘요. 다른 섬은 이 흙이 저기 뭐야 너무 찰지고 그래요. 근데 여기 흙은 마사토 흙이라고 물이 쭉쭉 잘 빠져요. 쌀. 깨, 예. 다마냉이, 고추 다 잘 돼요. 제가 호기심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네네. 다양하게 체험도 하고 싶고 또 다양하게
다양한 경험을 좀 수입하고 싶어요.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대가는 도시에선 볼 수 없는 귀한 녀석들로 대신하겠다며 청춘들을 안내하는 안악들. 네. 돌다라사세. 바로 바람과 파도가 키워낸 자연의 선물. 골리다. 청정 지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산 골인데요. 천천히 언니. 이쪽을 까고 이쪽을 뜯어갖고. 네. 뜯어갖고 얘 눈을 긁어 눈을. 네. 눈을 긁어갖고 긁어다. 물때만 잘 맞추면 부지런히 움직이기만 하면 언제든 얻을 수 있다는 굴. 오염되지 않은 섬이라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을 수 있답니다. 입싹 부분 아프면 돼요. 아니 이런 거래요. 이렇게 뭐라. 맛있어. 맛있어. 초장 있어야 돼. 맛을 안 해. 바다. 바다 맛. 바다 맛이 돼. 엄마 먹을래요? 아니 아니 안 먹어요. 나 생각보다 안 좋아요. 엄마 먹어요. 맛있다고. 또 굴이 좋습니까? 좋지. 자연산이니까 맛있지. 양식보다 향이 더 있어. 남은 때벌보다 요것이 더 향이 더 있어. 향이 톡톡 쏘 맛이 더 있어. 봐봐 이파리 깨. 네. 근데 긁어봐. 그렇다 그거 먼저. 내기 할까? 안 보던 사람 노래 부르기. 언니 노래 기대할게요. 아 진짜? 둘궁 큰일 났네요. 제가 이거 모아둔 굴이 한 접시 먹을 수 있어요? 한 숟가락. 아 한 숟가락 아니 한 숟가락 돼요. 우리 한 접시가 되는 거. 봐봐요 어머니. 봐봐요. 한 숟가락 더 되겠다. 에이 한 숟가락 아니죠. 그냥 이거를. 즉석에서 이루어진 굴 많이 따기 대결. 다들 한 마디 말도 없이 굴 따기에 집중하는데요. 오로지 굴 캐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모여! 함께 모이세! 제일로 적게 뜬 사람, 여기서 노래 부르기로 합시다. 아, 나보다 못해. 아니, 남자가 폭풍이 잘 좋게 잘 깼는데, 어디 네. 어머니 불러야 돼. 어머니 불러야 돼. 딱 걸려서 노래 부르야 돼요. 노래 불러야 되겠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많이 캐고 적게 캐는 게 중요하지 않은 모두가 즐거운 시간입니다. 많이 신나주는 것 같아요. 어머니 노래도 불러주시고 되게 챙겨줬고 되게 좋았어요. 저희 우리 어머니 같아요. 또 사람들이 다 칭찬해줘요. 할아버지의 그 자식처럼 챙겨줘요. 너무 좋았어요.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할 정도로 섬에 깊게 정이 들어버린 청춘들. 이제 나고자랑 고향보다 더 고향 같아졌다는 옥도회사의 마지막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바로 섬에 있는 내내 호기심 많은 청춘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전복 양식장으로 나섰습니다. 신기해 진짜. 처음 보는 모습에 다들 눈을 뜰 줄 모르는데요. 네. 이게 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되게 궁금해요. 제가 뭔지를 아저씨한테 많이 물어보고 싶어요. 나머지 친구들은 알아요? 예, 모릅니다. 처음 만난 거예요. 주민들에겐 평범한 일상이지만 전복 양식장도 살아있는 전복도 모두 처음이라는 청춘들에겐 하나하나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 녹색 이런 색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전복이고요. 네. 우리가 1년 키워가지고 적은 놈은 적은 놈대로 네. 큰 거는 큰 거 큰 사이즈들을 해서 이 나라순을 분류하고 분류를 해서 키워요. 또. 그리고 전복을 이제 딸 때는 지금 저 칼 있잖아요. 예. 이걸로 상처를 안 나게 살짝 미면서 살짝. 네. 상처가 나면 이거 전복이 죽어버리거든요.
사실 옥도에 오기 전까진 바다에 큰 관심이 없었다는 청춘들. 이들이 섬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바다를 제대로 배우고 간다는 건데요. 해산물 하나가 밥상에 오르려면 얼마나 많은 땀이 필요한지, 또 해산물의 매력까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연복 드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전복 내장이 예. 제일 맛있거든요. 네. 내장 이거 살이고. 딱딱해요. 나는 이렇게 처음 먹었어요. 생 걸로. 진짜 맛있어. 많이 많이 먹어. 오빠 먹어. 나 많이 먹으면 아니, 많이 먹으면 좀 맛있어요. 아 사실 아직도 생게 낯설어요. 아, 맞다. 한 섭의 생강은 좀 그렇죠. 네네네. 좀 익숙해졌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먹었어요, 생강. 벌국 씨도 처음에 생강 못 먹었잖아요. 이거 생강 지금 처음 먹고 있어요. 네. 생각부터 딱딱해요. 즐거워요. 맛있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낯선 바다가 꽤 익숙해질 만큼 섬 생활에 적응이 됐나 봅니다. 한국의 그 지금 바다의 생활에 대해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작업하고 어떻게 모든 걸 어떻게 만들고 가고 있는 걸 알아가는 것 같아요. 드디어 섬을 떠나기 전 주민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가신다고? 네네네네. 가다가 좀 고생드렸어요. 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뻘에 빠진 사람도 고생했지. 네. 건강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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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이제 갈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건강하시고. 네. 네.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네. 잘하세요. 네. 우리 다음에 네. 또 올게요. 건강하시고 잘 계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고 싶지 않아요. 진짜 여기서 진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여기 한국의 바다에 대한 생활을 지금 알아서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생고기를 못 먹잖아요. 근데 이제 낙지도 잘 먹고 회도 잘 먹고 그 전복도 잘 먹고.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가 만나는 거 있고 이별도 있고 또 다시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언니들 오빠들랑 약속 잡고 방학할 때도 옥가 이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옥도 정말 정말 환경 도 좋아하고 오염도 없고 낙지하고 생산에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가족이랑 친구 한번 놀러 오세요. 나흘 동안의 여행을 통해 이젠 옥도라는 섬을 사랑하게 된 외국인 유학생들.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섬 신안 옥도입니다.